네,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와 통상 분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. 세계 한인 무역협회 옥타 LA는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큰 타격이 예상되는 식품과 원단 분야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제 3차는 소비재가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수입하는 제품들이 바로 우리 일상에 미치는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관계되시는 직간접으로 연결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. 엑기스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전달해 주면 아 이게 정말 내가 해야 되네. 아 이거 우리 기업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게 자기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세미나 참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. 강사는 김진정 변호사와 임지민 변호사가 맡았습니다.